자, 기장 멸치. 요거는 그 찌개용. 예. 어, 머리 따고 손질이랑 해줬네. 어, 그리고 횟감용. 이 예, 멸치 회 요거. 예. 예. 야, 역시 쌀뜨물에. 야, 요거를 좀 보니까 좀 민물 같은 거에 몇 번 헹궈가지고 그냥 바로 드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 막걸리 같은 거에 한번 딱 헹궈도 괜찮고. 예. 자, 이렇게 막걸리. 좀 몇 번 헹궈가지고. 예. 멸치 회 무침. 그리고 야, 이 멸치 회. 어우, 멸치찌개. 와. 자, 이 봄 기장 멸치.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요. 또 회로도 즐기고 이게 딱 찌개로 해가지고 쌈밥처럼 해도 먹어도 이제 기가 막히거든요. 오늘 제대로 한번 한 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멸치. 오우. 생선 회라고 해가지고 탄력 있는 탄탄한 생선의 살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진짜 달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정말 극강의 호불호를 좀 가질 만한 그런 회다. 왜냐면 이게 비릿한 맛이 있는데 저는 좋아요. 아, 근데 비릿한 맛을 비릿한 거 잘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네, 저 어려운 음식이지만. 입안에서 뭐 녹듯이 싹 사라지는 느낌인데 살짝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야. 자, 오늘 막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늘담. 제가 전속 모델하고 있는 막걸리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멸치 구매처도 같이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우. 아, 샤샤. 아유, 청량한 탄산감이 딱 살아있는 시원하고 은은한 맛의 육도. 여기다가, 어우. 어우, 멸치 이것도 막걸리랑 또 굉장히 궁합이 좋은데? 아,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회로 드시기보다 이 무침 멸치 무침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드세요. 멸치는 각종 채소랑 해가지고 딱 칼칼하게 좀 무쳐내니까 아우 별미네. 멸치 기장 이쪽 멸치회가 4월부터 제가 알기로 6월 초 이때까지 맛이 좋은 철이라고 하거든요. 가격이 비싸지 않고 하니까 한 번쯤 또 경험해 보실 만한 그런 음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우. 아? 저다? 이거 된장이나 쌈장 같은 거에도 이렇게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우 저리. 야, 야 이게 찌개 조림 요게 확실히 멸치 맛을 확 사네. 야, 야. 나, 어? 가자. 와. 자. 생각했던 것보다 막 그렇게 비린 맛이 많이 나진 않아요. 일단 색감용은 신선한 거라 그런지. 아. 아이고. 요게 진짜 대박이네. 와. 와, 기가 막혀 이거. 채즙이랑 싹 잘 녹아갖고, 오우. 자, 그리고 드디어 밥이 왔습니다. 얘 진짜 멸치찌개 아니 뭐 조림 이렇게 해가지고 쌈밥 해가지고 넣어서 먹잖아요. 기가 막혀요 진짜 이거. 와. 아. 자, 민호한테 쌈치소스 딱 넣고. 아. 아유, 가자. 여기다가도 싸먹는다더라고요. 아. 쏴서 아.
야, 구도 진짜 기가 막힌다. 아, 회 이런 거는 호불호 확실히 갈리고, 근데 이 찌개 조림식으로 해가지고 요 쌈밥은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건 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가다. 아, 기장 멸치로 차려진 이 한상. 아, 막걸리에다 넣은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네요. 아, 저는 이제 녹화 여기까지 하고 또 형님이랑 우리 또 식구들이랑 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안주에 또 간단히 한잔 해볼까 합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이 기장 멸치가 뭐 생멸치 이거 좀 회로 드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찌개용 그리고 또 구이용도 해가지고 되게 좀 맛있는 멸치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참고하셨다가 한번 계절 가기 전에 드셔보시면 어떨까 제가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바이.